자, 주력 수출 산업 중에 자동차 업계 상황은 말 그대로 암울합니다. 생산과 판매 모두 절벽을 맞았는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먼저 1분기 글로벌 자동차 판매 집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주요 시장의 올해 1분기 승용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5%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초기에 확산된 중국은 1분기 판매량이 45.4% 줄어들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판매량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생산과 판매가 차질을 빚고 소비 심리까지 극도로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생산국도 지금 비상 상황인데 어떤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요. 중국은 내수 촉진을 위해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급 연장,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미국도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 등을 완화해주면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는 개별 서비스 인하 연장 등을 통해서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충격은 2분기부터 반영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은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 수요가 1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4% 줄어들며 다른 지역보다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현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번 징검다리 연휴와 함께 잇단 휴업에 돌입하며 생산량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